Times. 네, 슈퍼 헤비 랠릭입니다. 버즈비TV의 고품격 악기 버라이어티 기어타임스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슈퍼 헤비 랠릭에 나오면 이제 기대되는 시간이 있죠. 선생님의 프로파일링 시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 선생님은 팬더의 재즈마스터 티셔츠를 입고 나오셨는데 이게 들고 있으면 별론데 네. 셔츠에 있으니까 좋구만. 괜찮네요. 예, 네. 재즈 마스터한 사람 같고요. 그렇죠.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진짜로. 이게 디자이너가 음악을 잘 모르는 사람이라 재즈 마스터라고 써놓고 관계 없는 기타 디자인을 올려놓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이죠. 그런 느낌이 네. 그렇습니다. 자, 오늘 뭐 팬더 티를 입고 팬더 커스텀샵 모델을 들고 앉아 있는데 저희가 59 텔레를 최근에 많이 했었어요. 네, 같은 스펙에 878만 9천 원짜리가 두 개, 그리고 817만 원짜리가 하나 있었어요. 아하. 이게 순서대로 봤을 때 817만 원짜리가 가장 먼저 나오는데 이게 비행기에서 떨어진 옥수수 밭 에디션. 아, 기억나시죠? 아이오와주였나요? 네. 네. 뮤직 이즈 다이. 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음악이 죽은 날, 네. 그날 비행기에서 같이 떨어져서 옥수수밭에서 그나마 좀 풍화작용이 좀 더디게 된 네. 네, 옥수수밭 에디션이 하나 있었고요. 그때 점수는 80점, 선생님의 록앤롤 기타, 저는 네. 요리를 잘하는 사람은 설탕을 잘 쓴다. 이 사운드는 달달하다는 표현이었죠. 그 다음 시간에 했던 게 이제 호머 심슨 에디션, 피폭된 기타. 야, 기타가 바스러졌죠? 네, 쇳내나고. 바스러졌죠? 점수는 79.5. 오. 선생님은 아토믹 텔레, 저는 스테비아 텔레. 스테비아 텔레.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했던 모델이 이건 컨츄리맨 판매 후 재구매했는데 탔어. 네, 탔어. 불나서. 네. 네, 구매해간 사람이 집에 가져갔다가 불이 났는데 네, 그걸 그냥 재구매할까 말까 고민을 하다가 다시 재구매한. 네, 그래서 문성이가 네. 그 서사에 등장했었던 네. 고양이가 그 인덕션을 건드려. 고양이가 인덕션 건드렸던 그 텔레. 네. 미친놈 아니야 이거. 네, 이것도 80점이었고 선생님 불마 텔레, 전 마이아르 텔레. 마이아르 텔레 이게 뭐야 이게. 뭐 소리가 좋대요. 하나도 없고 다 이상한 소리만 하고 있어. 아이, 좋습니다. 자, 오늘은 누가 쓴 건가요 이거? 이게 보니까 이게 오버, 그러니까 이 브라운에다가 오버해서 까만색을 칠했잖아요. 네네. 이 검은색 칠한 걸 한번 잘 보세요. 네. 너무 두껍게 칠했어. 어, 그러게요. 단차가 있죠, 막. 어, 그러게요. 두께감이 예. 상당하네. 너무 두껍게 칠한 거 아니에요? 감이 좀 없네. 여기는 괜찮은데 네. 여기 특히 이 윗부분이 너무 두껍게 칠했어요. 어, 여기는 단차가 심하네요. 네. 그래서 누구 건지 알겠네. 이거 콜렉터 건데. 네네네. 콜렉터가 이걸 딱 사갖고 집에 딱 모시고 있는데 네. 이게 까망이 마음에 안 든 거야, 뭐가. 그래갖고 자기가 그걸 고 위에다 또 칠했어. 까망을. 아, 두 번 칠했어. 두 번 칠한 까망. 네, 아, 그거군요. 그러니까 이제 색칠 공부하듯이 네, 이렇게, 원래 있는 까망 위에다가 이렇게 자기가 경계를 하고 칠한 거구나. 네, 칠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까망이 두꺼워졌다. 근데 막 번졌단 말이죠. 네, 조금씩. 그렇죠. 막 번졌죠. 그러니까 네. 이 사람이 그 기타를 만들거나 웰릭을 하는 사람이 전문가가 아니야. 콜렉터일 뿐이야. 전문가는 아닌데 손재주가 있네요, 이 정도면. 네, 손재주가 있어요. 좀 섬세한 사람이.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리차드 기어가 갖고 있었던 텔레 아닌가 생각합니다. 리차드 기어요? 네. 리차드 기어가 콜렉터거든요. 아, 그래요? 콜렉터. 네. 아. 심심한데 야. 야, 스티븐 시갈도 한 대는데 나도 한번 해 보자 갖고 그걸 한 거군요. 하여간 뭐 리차드 기어 정도면은 텔레를 뭐 색칠놀이 하는 그림판으로 쓸수 있으니까 수 아, 충분히 쓸수 있죠. 근데 이거 잊어버렸네. 까만 거. 아, 그래 가지고 이걸 새로 이제 갖다 끼운 거. 어쨌든 위에 네. 이 단차가 심한 것은 네. 이제 새로 칠했기 때문인데 네, 아마도 리차드 기어인 것 같다. 네, 여기는 그렇습니다. 안 칠했어요. 아, 여기는 이제 여기는 잘 됐네 하고 네. 딱 만져보면 단차가 없어. 네. 근데 후면 보면 단차가 심한 걸로 봐서 네, 여기는... 까만색을 한번 덧댔다 네. 자기가. 그렇죠. 그렇습니다. 네, 리차드 기어 텔레입니다. 네, 리차드 기어 검은색 덧칠 텔레. 예, 네, 그렇죠. 오늘도 네. 어마어마한 프로파일링 네, 아... 수고하셨습니다. 뭐 이런 생각이 나지? 이런 생각이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 거야? 이거 누가 알려줘도 못하겠다 이렇게 하라고. 그래서 제가 예. 처음에 같이 노력하다가 지금 예. 이제 겸상을 포기하고 예. 저는 박수만 치고 있는데 오늘도 재밌었습니다. 네. 네, 리차드 기어의 검은색 덧칠한 텔레. 자, 이게 단차가 심하다 그랬는데 이게 뭐야? 실제로 보면 그렇지도 않고요. 네, 그냥 예쁘게 잘 돼 있어요. 잘 돼 있는데요. 리차드 기어가 뭐 그냥 예. 잘한 것 같아요. 예. 네.
누가 더 최고나 그런 건 아닌 것 같고 이 정도면 전문가지 뭐. 예. 네, 좋습니다. 자, 오늘도 이렇게 네. 기가 막힌 프로파일링 같이 해봤고요. 스펙 살펴볼게요. 네. 878만 9천원, 메이드 인 USA이고요. 전장 98cm, 무게는 3.39kg, 두께는 44+2mm, 12프레트 뚫레는 80mm로 최근에 나왔던 이 5구 텔레들은 다 오차범위 내에서 비슷비슷합니다. 네. 스펙들이. 자, 더블 바인딩의 투피스 엘더. 오호. 네, 라커 피니쉬가 적용이 되어 있고요. 리차드 기어가 한번 더 칠했고요. 네, 리차드 기어가 칠했고요. 네, 다크 틴티드 2A 플레임 쿼터손 메이플 넥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5구 버드 아이도 조금 있고요. 네, 네, 버드 아이 끼가 보여요. 네, 5구 라지 C쉐입 넥이에요. 네, 네, 빈티지 스타일 헤드머신 보실 수 있고요. 본넛에 42mm입니다. 지판은 플랫 라미네이티드로 넉넉하게 로즈우드 들어간 네, 로즈우드 지판이고요. 지판 공률 반지름은 컴파운드 레디우스 역시 동일합니다. 9.5에서 15인치로 12인치로 가는 241mm에서 305mm로 가는 혼합 공률이고요. 스케일 길이는 648mm, 프레스는 21 내로 톨 프레스입니다. 4개는 핸드와운드 트위스트 텔레픽업, 브릿지에는 OBG 오리지널 블랙가드 텔레픽업이 장착이 되어 있어요. 네, 원볼륨 원톤, 그리고 그리스 버킷 톤 네. 와이어링 네. 3웨이 픽업 셀렉터가 들어가 있습니다. 브릿지는 5863 텔레브릿지 스레디드 스틸 세들이고요. 에이지드 블랙 오버 3톤 썬버스트 오버 네 한 번 더 오버 네. 리차드 기어 리차드 기어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사운드 들어볼게요. 오유 야이 많이 쳤는데 그래도 계속 쳤네요. 마샬이고요. 듀얼리스트고요. 좋고요.
어이구 좋다. 아 좋습니다. 아 시원시원해. 어이 이게 뭐 기존의 텔레들의 소리가 비슷비슷합니다만 오늘 좀 유독 좀 시원한 느낌이 시원해. 좀 강한. 그 잘났다. 아 이렇게 좋을 수가. 누가 이거 하나 안 주나? 아 이걸 참, 주기에는 좀 비싼가? 네. 리차드 기어랑 친구였으면 좋겠다. 아. 리차드 기어. 네, 브루스 한번 가볼게요. 완전 좋아. 완전 좋네요. 완전 좋습니다. 네, 잘 들어봤습니다. 시원시원한 텔레마 잘 봤고요. 네. 네, 그럼 바로 선생님부터 한 줄 평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완전 좋은데, 아 이게 진짜 관상용으로 쓰면 안 돼요. 무대에서 더 빛을 발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저는 지금까지 보면은 무슨 뭐 요리를 잘하는 사람은 뭐 설탕을 잘 쓴다, 네. 뭐 스테비아 텔레, 마이아르 텔레, 그래서 뭐 단맛, 불맛 이런 거에 조금 포커스를 맞췄는데 이번 거는 시원시원한 시원해. 이 느낌이 정말 여름에 잘 맞는 어떤 청량함이 느껴져요. 네. 그래서 저는 요리를 잘하는 사람은 식초도 잘 쓴다. 그렇죠.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떤 식초가 청량한 산미 되고요. 그렇죠. 네. 여름에 딱 뭐 오이냉국, 뭐 초계국수 초의 그 어떤 네. 시원한 느낌 이런 느낌이 아주 좋았습니다. 자 바로 스쿼드 한번 돌려볼까요? 예스. 스쿼드 발표하겠습니다. 짜잔. 선생님 사운드 37, 가성비 11, 편의성 15, 디자인 16, 총점 79점. 저는 사운드 37, 가성비 10, 편의성 16, 디자인 16, 총점 79점, 평균 79점입니다. 지금 보면은 뭐 평균으로 보면 80, 79.5, 80, 79 뭐 이렇게 나왔네요. 자 오늘 이렇게 59 텔레 또 최근에 했었던 프로파일링 시리즈에 아주 재미있게 또 하나 리스트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또 선생님이 재미있는 프로파일링과 함께 네, 헤비랠리 살펴봤고요. 이제는 그
프로파일링 때문에라도 헤비랠릭이 들어왔으면 좋겠어요. 제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코너입니다. 네. 앞으로도 계속해서 접신해서 재밌는 프로파일링 해주시기를 바라면서 네, 오늘 시리얼 넘버 CZ558854 네. 미리 축하드리면서 네. 오늘 리뷰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어타임스 수고하셨습니다.